먼저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소고기 토시살 350g 준비해 주시고, 핏물이 좀 빠지도록 키친타올을 여러 번 갈아가며 톡톡 닦아주세요. 저는 이제 한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 토시살 부위를 사용했는데, 우둔살이나 불고기감 등등 부드러운 다른 부위를 사용해도 괜찮답니다. 그 다음 한 입보다는 살짝 작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버섯과 함께 집어먹기도 좋고 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식구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조간장 1티, 설탕 2분의 1티, 후추 약간, 참기름 1티 넣고 조물조물 섞어서 밑간해 주시면 된답니다. 또 고기만 먹으면 좀 먹다가 심심하니까 함께 집어먹기 좋도록 쫀득쫀득한 표고버섯 6개, 밑동을 잘라 넣어줄 건데, 이때 잘라낸 밑동은 버리지 말고 말려두었다가 나중에 육수 끓일 때 함께 넣어보셔요. 그럼 감칠맛 향을 더해줘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또 갓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이 빠져나가도록 몇번 가볍게 탈탈 털어주세요. 그리고 집어먹기 좋게 0.5 내지 0.7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이 한식에 빠지면 섭섭한 통마늘 4~5개는 맛있는 향이 잘 우러나오도록 서너 번 슬라이스 해줄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향채소가 들어가야 또 뒷맛이 깔끔하게 맛있으니 대파 40g도 반쑥 가른 다음 길쭉길쭉 한 5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또 꾸미기 공용용으로 당근 30g도 살짝 넣어줄 건데, 이건 필수는 아니니 생략하셔도 괜찮고, 다른 빨간 색감이 예쁜 홍고추를 사용해도 좋답니다.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 1티를 두른 다음 살짝 데워주세요. 그리고 슬라이스한 마늘과 잘게 썬흰 대파 1.5티 넣고 중불에서 향이 나오도록 볶아주세요. 마늘과 대파가 익어 향이 솔솔 나기 시작하면 소고기 넣고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또 한번 볶아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고기를 잠시 한쪽으로 밀친 다음 빈 공간에 양념을 넣어볼게요. 먼저 간을 더해줄 양조간장 2티, 굴소스 1티 넣어줄 건데, 이 정도면 바짝 불고기 정도로 살짝 짭조름하더라고요. 슴슴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간장량을 살짝 줄여도 괜찮아요. 또 달달해야 먹을 맛이 나니 조청 1.5티, 맛술 2티 넣고 고기에 간이 배도록 2분 정도 볶아줄게요. 이거 너무 또 오래 볶으면 자칫 질겨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표고버섯과 당근 넣고 중센 불로 살짝 올려서 양념이 거의 다 졸아들 때까지 2 내지 3분 정도 뒤적뒤적 해주시고요. 마무리로 대파, 통깨와 참기름 살짝 넣고 가볍게 섞어주면 소고기 표고버섯 볶음 만들기도 끝! 부드러운 소고기와 쫄깃한 표고버섯이 맛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에 맛있는 달콤 짭조름한 양념과 대파와 마늘까지 더해주니 풍성한 한끼 반찬으로 진짜 손색이 없네요. 썰고 볶으면 끝이라 요즘같이 더울 때 손쉽게 만들기 좋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강추 강추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